어린 시절 누나들이 나를 때릴 때 엄마 아빠가 못 듣게 하려고 전축으로 네모의 꿈을 엄청 크게 틀어놨다. 그래서 그 노래 전주만 나오면 부들부들 떨었다는 딘딘의 일화는 제 모두가 알 정도로 유명해졌다. 그렇게 소문만 무성하던 딘딘 누나의 정체가 처음으로 드러났고 반전 직업에 모두 깜짝 놀라고 말았다. 19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호정 메이트에서는 딘딘과 큰 누나 이마리 시위 만남이 그려졌다. 앞서 딘딘은 누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 자가격리 기간보다 더 힘들었다고 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직접 운전해서 누나를 만나러 가던 딘딘은 차라리 전 여자친구를 만나는 게 낫다며 어색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큰 누나는 딘딘을 만나자마자 인사 없이 짐을 차에 실으라고 무심하게 말하며 현실 남매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어 인터뷰 화면에 등장한 딘딘의 첫째 누나 이마리 씨는 차분한 모습으로 딘딘과 8살 차이 나는 누나다. 얼마 전에 임용돼서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새내기 교수라며 본인을 소개했다. 이마리 씨를 본 김정은은 누나랑 눈매도 그렇고 은근히 닮았다며 딘딘에게 말을 건넸고 패널들 또한 저렇게 단아하신 분이 정말 딘딘을 때렸냐며 의아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패널들의 말에 딘딘은 한숨을 쉬며 전날 메이크업했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문혜준 기자, 허프커리어@gmail.com